의정부시 의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항의와 고성이 오가는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종종 정회가 결정되는데요.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입니다. 첫 소식 이상범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조직을 확대한다는 개정 조례안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무급으로 있는 직을 일단 삭제하고 유급으로 바꾸는 그 항목도 좀 심각한 거고요. 일단 그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저는 초점을 또 상권 활성화 재단의 이유로 그게 업무 과도하게 걸리는 거죠.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집행부를 두둔하려고 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급기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통과를 막기 위해 정회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묵살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변하지 마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 이후 정회 요구가 더욱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회 권한을 놓고 대립합니다. 결국 회의는 정회 없이 진행됐고 조례안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안대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격분했습니다. 소속 상임위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일방적인 진행을 멈추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